일단 뽀삐공 자체가 잘 쓰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. 상대편 2세트 뱀픽을 지금 생각해보면은 까먹어서 잘 모르긴 한데 뭐 상대방 뱀픽도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뱀픽을 짰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 할 말이 있는 뱀픽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썸머 때 저희가 부진을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썸머 때안 좋은 일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모든 게 겹쳐지면서 썸머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월드컵 와서는 저희가 온전히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의 세팅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의 본 실력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월드컵 와서는 뭐 매번 롤드컵만 오면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상대 팀 라이너들보다 다 잘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3대0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아리 같은 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좀 고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리 챔피언이 조금 날뛰려면은 뱀픽이 조금 그에 맞춰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아리가 좀 편할 수 있는 구도를 어느 정도 만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가 꽤나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글 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는 선수고 또 챔피언 폭 같은 경우에 초식도 잘 다루고 육식도 잘 다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TS 미드 정글이 챔피언 폭이 뭔가 좀 꿰뚫기는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맞춤 전략을 좀잘 짜왔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그냥 그래도 2세트에 제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신절한 픽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고 또그 챔피언이 지금 쓸수 있는 메타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좀 득도 좀 가진 것 같아서 2세트가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글쎄요. 둘다안 올라와서 저희가 부전승으로 가면 좋겠는데 뭐한 팀이 온다 치면은 글쎄요. 뭐든지 모르겠 어뭐둘다 올라 안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젠지가 올라올 것 같아서 젠지전을 잘 준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글쎄요. 뭐 젠지랑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만나서 만나기 싫은 상대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꽤나 최근에 많이 졌던 기억들이 있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큰 무대에서는 저희도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. 젠지가 와서 저희가 지든 이기든 후회 없는 경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루고 싶고 네, 꼭 이기고 싶습니다. 젠지가 올라오게 된다면. 네, 뭐 팬분들도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신 걸 알아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누가 오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최근에 젠지한테 많이 져서 젠지가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그날만큼은 저희가 좀더 잘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했던 응원보다 더 격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힘이 나서 또 멋진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멋있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